140여 년 전 문을 연 이 유서 깊은 사립대학은 해마다 졸업생들을 초대해 왔습니다. 반가운 졸업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십 개의 부스가 세워졌고 다양한 볼거리와 물건들까지 잔치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본을 사로잡은 한국술 막걸리도 있네요. 안주까지 있습니다. 선배들을 위해 재학생들의 일본 전통음악이 흐르는 교정에서 뜻밖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윤동주를 기념하는 모임에 이 60대 부부는 10년 넘게 일본인들에게 윤동주를 알리는 일에 헌신해왔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윤동주의 삶과 시를 알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행사. 이 모든 것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제가 유학을 갔거든요. 그때 아마 연세대학교에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일본 분이죠? 아, 예, 일본 분이죠. 아, 한국말 되게 잘하셔서. 한국말로. 한류가 인기라지만 이들은 왜 하필 윤동주인 걸까요? 네, 私思うんですけど 윤동주의 시를 知るってことは 결국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知ることですよね. 일본에는 윤동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의 시를 사랑하는 이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70여 년 전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둔 한 청년 시인. 그의 마지막 발자취를 찾아 떠나려 합니다. 이 길 위에서 과연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이 가을 새롭게 만날 윤동주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옥박의 세계에 안녕하십니까. こんにちは. 국악의 세계에 ようこそ. 魅力 아ふれる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에 私 岸かな子가 皆さんを ご案内いたします. いかがでしたか? 歌い声, そして 고문고의 音色が 心に 響く 鳥の 鳴き声に 聞こえたでしょうか? 한국에 유학 온 지 벌써 3년째. 일주일에 한 번 한국 국악의 아름다움을 일본의 청취자들에게 알리는 일은 큰 즐거움입니다. 몇 년 전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한국과 한국어의 매력에 푹 빠졌고 대학원에서는 아예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지금 6급, 어. 6급이래요, 6급. 그래서 지금 6급이요? 어. 왜 연수를 받지? 한국어로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도 익숙해졌을 무렵 친구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인 윤동주의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어. 우와, 잠깐만, 그럼 외모도 딱 그렇게 생겼어? 니콜라스 님 같이 생겼어. 비슷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애송하는 시인이라는 윤동주. 그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범을 마련해놓고. 윤동주의 시 소년을 아직은 서툰 한국말로 읽어봅니다. 성큼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윤동주의 일본 유학 시절은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유학을 떠나던 당시 마음 풍경을 증언하는 시 한 편이 여기 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세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참회록은 조국에서 쓴 마지막 시가 되었습니다. 육필 원고 한 켠에 낙서 속 단어들, 시인의 고백, 힘, 생존, 그리고 비애에서 깊은 고뇌가 아프게 묻어납니다. 당시 식민지 청년이 현해탄을 건너려면 이른바 도항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왜 수치심과 후회에 떨며 뼈아픈 참회를 거듭해야 했던 걸까요? 해답은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연희전문학교의 학적부에는 윤동주 이름 석자가 지워지고 히라누마라는 일본식 성이 뚜렷합니다. 도항증명서를 받기 위해 마지못해 이름은 놔두고 성만 바꾸는 이른바 창씨를 했던 겁니다. 창씨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1941년의 가을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윤동주한테 특히 41년 11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계절인데요. 11월 달에 별여는 밤, 11월 20일 서시, 11월 29일 간, 그 다음에 이제 진주만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윤동주의 1941년이라는 해는 제가 보건대 윤동주의 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터닝포인트예요. 별해는 밤은 1941년 11월 5일, 그러니까 꼭 70년 전 가을에 씌어진 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시를 쓰며 문학을 꿈꾸었던 청년 윤동주는 산문까지 합해 모두 123편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지금 가장 많이 사랑받는 대표작들은 연전 2학년과 3학년, 1년 2개월의 절필기간 후에야 씌어졌습니다. 모국어가 무참히 짓밟히던 참혹한 현실에 시인은 펜을 들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일까요? 그럼에도 연전 시절은 어쩌면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글 학자 최현배, 이양하와 같은 좋은 스승 아래 우리의 말과 글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기독교 학교인 만큼 비교적 일제의 칼날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일본어 대신 모국어를 연구하고 도처에 한민족의 상징인 태국무늬가 새겨진 연희전문학교는 민족의식을 지닌 북간도 출신 청년 윤동주에게 매우 마음에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1940년 연전에서마저 일본어가 강요되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회의마저 깊어지자 절필했던 시인은 1941년 5월 절망의 밑바닥에서 마침내 새로운 희망이 돋아나듯 신앙 고백이 담긴 시 십자가를 씁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생명과 사랑, 강한 의지를 투명한 시어로 노래한 별에는 밤과 서시 등과 같은 찬란한 걸작들이 태어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창시까지 감행하고서야 갈 수 있었던 일본 유학. 그 출발은 도쿄였습니다. 성공의 계열의 기독교 학교였던 리쿄 대학. 도쿄에 이미 유학와 있던 오촌 당숙의 증언에 따르면 식민지 청년 윤동주는 도쿄의 낭만에 젖기보다 주로 도서관에 머물거나 시를 썼다고 합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어 안개 속에 갇혀있는 듯 했던 시인의 리쿄 대학 시절. 그런데 아주 중요한 주장이 2002년 일본인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유학 중 여름방학 때 고향에 돌아온 윤동주의 머리카락이 유난히 짧은 것에 의문을 품은 것은 리큐대를 졸업한 평범한 주부 야나기하라 씨였습니다. 夏休みに帰った時一緒に写ってる写真がこの写真なんですけれども、孫文雄さんは長髪なんですね。で、ユンドンジュ詩人だけが短いということで、なんでだろうなっていうのは漠然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立教大学でその当時立教大学新聞っていうのが出ていたんですけどね、この新聞を見てましたら、その中に学部단발령 4月中旬実施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ね。で、ああこれな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 입학 후 곧 실시된 학부 단발령. 점점 더 가혹해지는 일제 치하를 떠나 문학 공부에 매진하고 싶었던 식민지 청년은 도쿄에서 매서운 군국주의의 광풍과 마주했던 것입니다. 도쿄 시절 가끔 윤동주가 산책했다는 우에노 공원. 그때와 변함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훗날 조선 식민지화의 이론적 기초가 됐던 정한론을 주장했던 4.15 닭가머리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 앞에서 식민지 청년 윤동주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식과 힘을 길러 우리 말과 문화를 지켜내고 싶었던 바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청년 유학생에게 도쿄는 매우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진주만 습격 이후 일본은 무모한 확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조차 교련 훈련을 강요받았고 거부할 경우 바로 전장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윤동주는 교련 거부 문제로 일본인 교수와 상의했고 실제 교련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리쿄 대학에는 윤동주가 조국의 독립과 가족의 평안을 기도했을 채플이 당시 모습과 변함없이 남아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많았던 리쿄 대학은 갈수록 일본 군 당국의 표적이 되어갔습니다. 이후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그의 팔자취는 그의 시 십자가에서 청년 예수를 닮은 듯합니다. 방학 때 북간도의 고향 명동촌으로 돌아간 윤동주는 교토로의 전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적진이나 다름없는 도쿄에서 유학 시절은 고향을 더 그리워하게 했을 겁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낯선 타향에서의 외로움을 그는 독서와 시 쓰기 그리고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로 견뎠다고 합니다. 조선 말과 글 사용이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상황에서도 그는 시를 편지에 넣어 보냈고 5편의 시들이 남아 유학 시절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이곳 일본 땅에서 그의 시는 부활하고 있습니다. 윤동주さんの、その深いところから内面から深いところから出てきた言葉なので、時代も言葉の壁も越えられるんで、越えて今の私たちを 多くの人は日本人は翻訳したものでしか読めないんですけれど、それでも心を打たれ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 그녀는 10여 년간 모은 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윤동주는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전문 연구자의 열정으로 윤동주의 발자취와 시를 연구해 왔습니다. 2月19日にもう日にちは決まってるんです。立教大学のチャペルで追悼の集いをしますので、そのお知らせのチラシもここに挟んで一緒に。 10여 년간 그녀는 윤동주를 알리고 추모하는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대체 왜 이토록 이 일에 매달려온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復元されたものですけれどもね。
윤동주의 고향과 생가를 방문했던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생가 됐습니다. 저도 生まれたところ 満州 直接訪ねられたってことなんですけど、その時の感想っていうのはいかがでしたか。そうですね、まだあんまり誰も行かない 10年、 もう 10年 以上 前になりますかね。 夏休みに運動中主人が帰省した時にお別れせずに別れてしまって、それが最後になって、そして次に会う時は遺骨だったわけですよね。そんなことが記憶にあったもんですから、ふるさとを訪ねた時に。 韓流ブームが始まる前からずっと、一生懸命とにかく足でさまざまな人のところに会いに行って、その思いっていうのだけはすごいなと思ってましてね。やっぱし彼女の心をつかんで離さない、なんかユンドンジュンの、そのすばらしさっていうのを。 僕らにはとても想像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けど、彼女はそこに突き当たっちゃったのかなという気がします。で、さっきの話のそこなんですが、いつも彼女そこのお話になるとですね、僕ももらい泣きをしちゃうんですけど、彼女はいつもそこのところの情景だとかそういうのを思い出すのか、いつも。 こういう状態になってるんですよ。私は日本ではヨン様のおかけおばさんが多いですけれども、私はヨン様のおかげでヨン様のコルスペンですとか、すごくお笑いしてくださいあ、通じたとかって思ったんです。そうだったんですね。失礼します。バイバイ、さよなら。失礼します。あ、はい、失礼します。 이 부부에게서 윤동주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대신 식민지 조국의 새로운 아침을 고대한다고 거침없이 밝힙니다.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이 방이 남의 나라라고, 이거 식민지 시대의 시인이 아니면 못 쓴 겁니다. 지금 유학생 한국에 와가지고 방을 빌리고 살고 있어도 남의 나라라고까지는 표현 못해요. 전체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 연 다르고, 이건 지금 온다는 건 자기가 오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역시 남의 나라는 그 감옥이란 뜻이죠.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바라키 노리키가 원래 알려진 시인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일본에 쫙 알려진 거예요. 팬이 많으니까. 아,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고자이마스. 교와 요시코네가이시마스. 윤동주의 삶과 시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개척자로 불리는 오오무라 교수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문학은 물론 연변과 북한 문학까지
그의 서재는 한민족의 문학 연구에 바쳐온 지난 30여 년간의 열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1985년 아직 중국과 수교 이전이라 우리 학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윤동주의 고향 명동촌을 방문해 시인 윤동주의 묘를 처음 확인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약도 한 장을 들고 몇 차례 실패 끝에 마침내 발견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공을 돌리는 것은 굳고 사양해왔습니다. 육필원고의 사진판 출간에도 관여한 그는 일본어 번역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모든 찍어가는 곳の中には 민족적인 言語とか 名前とか 文化とか 日本の それは国籍を問わず自由主義とか民主主義とかそういうものまで非軍国主義的なものを全部いかんといった時代に全てのしにゆくものといったのは具体的にはそういうものを含めて言っているのであってそれを生きとし生けるものとするのはちょっとどう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 유학의 출발점이었던 도쿄. 열정적인 연구자와 독자들에 의해 윤동주의 시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를 떠난 윤동주는 교토로 옮겨와 1942년 10월 1일 도시샤 대학 영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이곳에 동생 윤일주 교수가 설계한 시비가 세워진 건 1995년. 시비에는 윤동주의 친필 원고 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도시샤대를 거쳐간 선배 문인 정지용의 시비도 있습니다. 정지용은 윤동주가 가장 존경하는 시인이었습니다. 훗날 정지용은 윤동주의 시를 소개하는 데 앞장섰다고 하니 두 개의 시비 앞에서 인연이란 단어를 떠올립니다. 감옥아와 심리벌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정지용이 나그네의 심경을 담아 노래했던 감옥아와. 이 감옥아와를 건너는 길이 윤동주의 통학로였습니다. 감옥아와의 강물을 보며 썼을 법한 그의 시는 이제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또 하나의 윤동주 시비를 세우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시비 건립 운동에 적극적인 이들에 대해 불쾌해하는 댓글이 꽤 올라와 있습니다. 거센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새로운 윤동주 기념비 설립을 고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교토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소도시 우지시는 푸른 우지강의 풍경이 인상적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시인 윤동주 기념비 건립위원회 사무국장인 콘타니 씨와 만났습니다. 名前を読み合っちゃうね。ヒラヌマさん。彼らからヒラヌマさん、ヒラヌマさんと一緒。そうですね。だからこの川の流れのようにね、人も時代もね、つながってるんだなって。したら私もこう、ユンドジのことをね、伝えていく責任があるんだなって、そう思ったんです。それでこういうことをやりだしたんです。治安維持法のこと。
治安維持法っていう治安維持法っていうのを知ってました。歴史の授業でね習ったことはありますけど、でも実感としてないですよね。私たちにしかもそれが外国人にも該当してたっていうか、日本の思想犯っていう感覚であったんですよね。だから最初初めてね治安維持法でうどんじが捕まったって聞いて、外国人もこういうね治安維持法っていうその ね、悪法じゃないですか、それにね。悪法ですよね。だから死刑まで。 천황제에 맞서면 사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한 치안유지법은 조선인 유학생 윤동주를 체포한 법적 근거가 됐습니다. 게다가 근처에는 치안유지법에 반대했다 피살된 야마모토 센지의 집도 있습니다. 이곳에こだわって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 遠野島と、そしてそこの平等院を行ったり来たりして、散策をして、そしてだらだらだらだら歩いていって、そして最終的に着いたのが摂津里橋だということをお聞きしたので、この美しい景色を雲洞寺もこの世で最後の景色として眺めていたんだなと思って、この場所を選びました。ここの島が遠野島です。 한일 양국 시민 900명의 후원으로 완성된 기념비는 기억과 화해의 비라는 이름으로 그의 시 새로운 길이 새겨진 채 장소 선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노시마는 부청 소유의 공원이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기념비는 들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기념비가 우지에 세워져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교토부청을 설득하기 위해 콘타니 씨는 적잖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생전에 있는 윤동주 친구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곳이 윤동주의 사랑했던 산책길임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고향으로 가는 윤동주를 위한 친구들의 송별의 사진입니다. 수줍은 미소가 담긴 이 사진은 그의 생애 마지막 사진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 바로 그 장소. 아마가세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윤동주를 기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올 때마다 꽃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아 윤동주의 넋을 위로하고 더 많은 이들이 그를 기억할 때 미래의 윤동주와 같은 순결한 청년들이 전쟁과 폭력에 희생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이 모임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윤동주는 위대한 시인을 넘어서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인 듯 했습니다. 따뜻한 환송회를 마치고 고향 갈 배표까지 구해두었던 윤동주는 그러나 사상 사건을 주로 다루던 특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쭉 감시를 당해왔던 겁니다. 윤동주는 교토의 시모가모 경찰서에서 세 달 남짓 혹독한 취조를 받았습니다. 당시 예고됐던 조선인 징병제를 거꾸로 이용해 일본군이 되어 군사기술을 익혀 독립을 꿈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측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었거든요. 그런 사상이 이제 만연이 되면 이거는 일본 측에서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사상본부도 이제 검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그 송몽규 선생의 그런 사상은 일본 당국에서 굉장히 이제 중시했기 때문에 특보외보, 뭐 형사외보 이런 자기네 극비 그런 책에도 신문한 기록이나 또 재판 기록들을 죄다 수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징병제에 대한 송몽규 선생의 생각 때문에 이제 그 그룹 자체도 위험한 그룹으로 보여져갖고 그 검속 대상이 됐다고 봅니다. 최초의 일본인 번역자 이부키 고씨가 몰래 촬영한 판결문 내용이 한 잡지에 실렸지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것은 윤동주의 취조 기록 전문을 국회도서관 사서였던 우지고 쯔요시 씨가 특고월보라는 잡지에서 발견해 공개해서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윤동주가 굳은 독립의 의지를 가졌으며 송몽규와 함께 유학 시절 내내 특고 경찰의 감시를 받아왔던 것 또한 확인됐습니다. 윤동주 大きな貢献をされ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いかがですかね。まあそんな大きな貢献だとは思ってないんですよね。ただどういう理由で日本で捕まったのかって当時韓国で全然分かってなかったんですよね。でその特攻月報を見て初めて、うすうす自分たちが考えてたユン・ドンジュが、独立運動したということで捕まったんだなということが初めて、分かったということで、安堵もするし、もちろん、捕まったことの悲しさもあるわけですけど、非常に素晴らしいいい資料を見つけてくれたということで、それこそ涙を流して、喜んだということが、この記事に書かれてましたね。韓国윤동주의마지막을밝히려는양심적인일본인들의노력으로윤동주가겪어야했던참혹한고초가손에잡힐듯밝혀진것입니다조선의문화와말을지키려는행위부당하게조선의독립을기도했다는것이범죄내용으로소설되고결국치안유지법위반으로2년의형량이선고됩니다이판결문역시윤동주를기리는사람들이끈질기게요청해밝혀진기록입니다治安維持法というのは最初はですねあくまで団体に対して適用するでそれがそのユン・ドンジュらがですね、逮捕されたのが1943年のことですね、でその2年前に治安維持法が大幅に変わったんですでその時にその団体でなくても個人が、似たようなことをしたりあるいは少し考えたということだけでも適用できるというふうに変わったわけですね。そういうその戦争の時期に治安維持法そのものが非常に大きく変わりましたしそれからさらに拡大解釈され拡大適用される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ったわけですね。その一つの事件がそのユン・ドンジュの事件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えます。이제는평화의상징으로그의희생을되새겨야한다고믿는교토모임사람들이교토부청에모였습니다부정적인태도로일관했던터라큰변화를기대하기는힘든상황오늘은원전반대등다양한반전평화운동을활발하게펼쳐왔던진보적인지식인안자이교수도참석했습니다평화운동을하면서일부의위협에시달려온만큼시대는다르지만식민지청년으로서부당하게체포돼쓰러져간윤동주의고통에공감해왔다고합니다윤동주를통해평화를이야기하려는이들의노력이어서결실맺기를기도했습니다여러분좋은결과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좋은결과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윤동주를한국의민족시인을넘어평화라는인류모두의숙제를일깨워주는상징적존재로승화시키려는이들은이번기념비건립을통해첫발을내디디려합니다5년여를노력해온긴여정이었습니다これまでと違ってこう前へ進むお話だったよね。一方じゃあ、こちらが今度検討してさらに話の具体化するための足がかりになったんです。だから今までの、 階段とはちょっと違って、今ではなかなかこうね、それはできるとかできないとかこう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が、少し具体的に火を作る条件を向こうがこういう可能性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提示してくれたので、今こちらで今度は検討する番でね、だから非常に良かったです今日。회원들은부청의첫태도변화에진심으로기뻐했습니다오랫동안불가능해만보였던기념비건립이현실로다가온것입니다가장힘없는식민지청년으로변호사도없이억울한형을선고받았던이곳교토에서
윤동주는 이제 인류에게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거대한 존재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들의 활동을 직접 지켜본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그 일본 사회 속에 있는 그 움직임이죠. 평화.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고 제국주의적인 침략이 없어야 된다는 그러한 결의라고 할까? 그러한 소망과 더불어 있는 그 평화. 후쿠오카에는 마침 비가 내렸습니다. 후쿠오카는 윤동주가 27의 나이로 생을 마친 곳입니다. 多分 그레이のところが多くて 아ったっていう可能性の方も高いのかなと思うけど 윤동주의 죽음 50주기를 계기로 시작된 윤동주 시를 읽는 모임은 매년 윤동주를 기리는 행사를 한국인들과 함께 치러 왔습니다. 안나感じで 하이. 그래서ですね, 최초 이곳의 형무소에서 시인 윤동주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만큼 일본의 다른 지역 모임보다도 더 윤동주의 시를 사랑하는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日本人にここまで愛される詩人ってそんなにないじゃないですか。日本人の何が創作するんですか。彼が死んだ場所だけど、その刑務所の跡もあるわけでもないし、死碑があるわけでも何でもないじゃないですか。だけど彼の死と精神はここにもうすでに生き続けていますよと。彼が亡くなってもう何十年、60年以上経ってるけど、 私たちがここで詩を読んでるって、そのこと自体は彼が今も生きてるって証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実は韓国の人にはそういうことも知ってほしいなと伝えたいなと、確かに私たちは彼をねこう死なせたそういった民族かもしれんけど、だけど私たちはここにやっぱり勉強してるっていうかね、読んでるってこと自体がね、なんかあの、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ね、 그토록 아름다운 시인을 자신들이 죽였다는 참회 위에 한국과 일본이 함께하는 추모의 마음이 더해질 때 한국과 일본이 과거 어두운 역사의 짐을 털어내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윤동주의 시를 읽고 깊은 감명을 느꼈다는 만하기 씨. 매일 학교에 있는 윤동주 시비 앞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가는 것이 일과였다고 합니다. 만하기 씨는 그가 죽어간 형무소가 이토록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시와 삶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第一印象っていうのは、さっき言ったようにとにかくもうすごく純粋だなと思ったのと、そのやっぱそこにもなんていうのかな、やっぱ力強さ、意志の強さ、それをなんかリンクとしたもの、そういったものを感じたので、それですね、一番の印象はね。 손수 만든 한국식 조각보로 곱게 싼 시집은 이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함에 서시를 새겨가지고 다닐 정도로 윤동주는 좋아하는 시인 이상의 위대한 존재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인 이상의 위대한 존재입니다.
それを感じますね。六畳部屋は他人の国、窓辺に夜の雨がささやいているがっていう、こういうところと、一番最後の私は私に小さな手を差し伸べ涙と慰めで握る最初の握手っていう、全体的な中でもここのなんか3箇所のところへんに来ると、とにかくもう涙なしにはいられないっていう感じですね。후쿠오카 모임은 단순한 낭독 모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정해 시를 분석하고 참 뜻을 알기 위해 뜨겁게 토론해왔습니다. 아나타와 고메니 와타시를 연대 ください. 최초의 지점에서 아나타 って 言葉は 아나타 とか 고메니 っていうのが 나かったんですよね. ただ 와타시를 연대 ください. 육필로 퇴고를 거듭한 시의 원본을 함께 연구하며 시인의 본래 의도와 거기에 담긴 사상까지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애써왔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윤동주 시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서 윤동주의 시와 삶에 대한 뜨겁고도 순수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것들이 작고 큰 메달처럼 만져지는 그림윤동주씨의새로운가치를주장한학자도만날수있었습니다. 한국의본도가뭐꽤많아あるみたいなんですけど한때저항시로만평가받기도했던윤동주씨의국경을넘어사람들의마음을움직이는힘과가치가담겨있다는주장이었습니다. 愛の世界に至るわけで、その生き様というか、その姿そのものがすでにユン・ドンジュの抵抗というものを具体化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体現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ね。アリランを부르며고향을그리워했던시인은1945년2월16일해방을불과6달앞둔날안타까이눈을감고말았습니다. 그리고 유골이 돼서야 그리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골함을 안고 가던 아버지는 분노에 떨며 바다 위에 아들의 체를 뿌렸다고 합니다.이번여행의출발점이었던도쿄에서야나기하라씨를다시만났습니다. 그녀는 특고경찰에 압수되어 사라져버린 윤동주의 유고와 소장 도서들을 포기하지 않고 추적해왔습니다. 17년, 18년 逮捕されたのが18年7月14日ですから。そうです。その中には出ないですもんね。前日に本買ったってこともありえるわけだけど、それあとはね、もう自由がなかったわけですから、ね、私ユン・ドンジュという人の蔵書を探してるんですね、はい、でこの方は어쩌면무모해보일수있는고된작업이지만윤동주가책에남겼던다양한사인을단서로언젠간찾을수있으리라그녀는믿고있습니다. 이들이윤동주를기념하는일은마치일생의소명처럼보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윤동주 씨들도요이번에처음접했거든요. 일본에있을때는배우지못했고요. 교과서같은데 실린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배운 건 없었고요. 이번에 기념관에 가가지고 별의 눈관 제가 읽어보고 그랬는데 아, 왜 눈물 나올지 모르겠네.
실제로 이렇게 이런 책들을 보시고 제가 되게 그 시대가 식민지 시대고 일본어를 국어로 쓰셨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책들 보니까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다 일본어고 이 책들 보시면서 시를 한국어로 쓰셨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체포되고 이렇게 되었지만 되게 실제로 이걸 이 책들 보셨다고요. 예. 아,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인데 한국분들도 이런 거 본 적이 없을 것 같나요? 제가 이런 거 되게 뭔가 되게 아직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 좀 받네요. 육체의 생명은 70여 년 전 쓰러졌지만 시인은 오늘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청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분들 간직하고 계시는데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윤동준 우리 민족사의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안고 가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픔이라든지 힘든 것을 굉장히 그 정제된 언어로 순수하게 그 어느 쪽에 쏠리지 않고 그걸 문학적으로 잘 풀어내셨던 분이어서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해외까지 알려져서 또 그 외국인들도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일본 분들은 또 이분의 삶과 또 죽음과 또 거기에서 탄생된 시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뭐 너무 큰 어른이어서 네. 그냥 삶의 지표로 삼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윤동주의 흔적을 따라갔던 여행에서 살아있는 윤동주를 만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랬듯 저 역시 시인이 가르쳐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시다.